이번엔 길거리로 나선 회원들 뭘 하시려나 했더니 길거리 마술을 보여주기 위해서란다. 상당히 떨립니다. 일단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신 분이 계시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좀 많이 떨립니다. 아무 데서나 그냥 카드 한 장만 골라야죠. 아무나 고르시면 됩니다. 네. 고르시고요. 예, 네, 받으세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요 사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인. 자. 선택한 카드에 사인을 하면 절대 다른 카드랑 슬쩍 바꿔치기 할 수는 없겠네요. 카드를 여기다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고르신 카드입니다. 맞죠? 하트 5 선택 기억하세요. 자, 카드고요. 제 카드 놓고 잘 섞겠습니다. 잘 섞어주고요. 뭐 별거 아니고요. 그냥 일반 필름이에요. 일단 잠시만 놔둘게요. 자, 일단 제가 제스처를 치시면 고른 카드가 맨 위로 올라옵니다. 자, 골, 카드. 자, 고른 카드 뒷면 빨간색입니다. 맞죠? 앞면을 보시면 자. 어라? 그거 아닌데? 사인이 없는 거 보니까 고르신 카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고르신 카드는 아닌데요. 잠시만 가지고 계시고요. 네. 전혀 아니었던 카드를 일단 이 안에다가 제가 잘 넣겠습니다. 일단 이 카드는 절대 아니었었죠. 네. 근데 이 카드는 아니었지만 저는 이 필름을 이용해서 뽑으신 카드를 찾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찾을 거냐면 한번 후 불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마법의 입김. 네, 좋습니다. 입김을 위해서 카드를 살살 흔들어주면요. 서서히 6에서 5로 그것도 사인까지.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하트 5. 맞나요? 네. 이상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상 있나요? 전혀 이상 없죠. 예. 아, 신기했어. 그러니까 마술이지. 다음 사람은 조기 저 여자분들. 이번에는 이쪽 분이 수업이라고 해주세요. 수업. 아, 좋습니다. 카드 확인하십니다. 마술사가 볼세라 조심스럽게 하트 9 선택. 이번에는 아무나 넣어주시고요. 자, 이번에 확 넣어주세요. 예, 확 넣을 거고요. 그 상태로 확 섞어줄 겁니다. 이렇게 섞어줍니다. 뭐 이 정도는 해보세요. 자,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상태에서 제스처를 치시면 고른 카드가 이 뒤에 나타납니다. 에이, 아닌데? 아, 잠시만요. 아니죠, 아니죠. 에이, 잠시만요. 아, 현재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카드는 자기는 모르지만 이 카드 킹 머리 있죠, 머리. 머리 안에서 그 카드가 뭔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뒷면을 보시면. 아, 그냥 근데 뒷면 보기 힘들죠? 어떻게 뒷모습을 볼까요? 카드의 뒷모습을 본다고요? 어떡해요? 아, 간단합니다. 보시면은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을 이용해서 뒤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맞죠? 잘 보세요. 카드가 사람도 아니고 거울로 뒷모습을 일단 의심부터 해보는데. 보여요? 보인다. 정말 아까 선택한 카드 하트 9가 거울에 나타났다. 하지만 앞면을 보면 다시 킹. 다시 한번 경악하게 하는데.